적은 꽤 모인 것 같은데 성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극적이면서도 어딘가 씁쓸해.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지. 모두가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배회하고 있어. 날개라 불리는 도시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일반적인 도시 사람이 부여받은 최고의 행복으로 보여. 날개가 관리하는 구역인 둥지에 속하기 위해서지. 둥지와 뒷골목의 차이는 수준 있게 크다고 했으니. 꽤 큰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도 아니야. 아예 다른 곳이라고 보면 돼. 적어도 날개가 보살피는 둥지의 거주민들은 외부에 의해 위험을 받지 않는 것 같아. 길을 거닐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위험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당장의 생계 걱정도 없을 만큼 풍족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으로도 나고 자라는 낙인조차 없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대가로 날개에서 까란 대로 까야 하는 거고. 하지만 그뿐이야. 뒷골목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날개에 입사하지만 둥지 사람들의 책을 보면 결국 마음의 결은 같아. 실적을 내지 못해 둥지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날개에 속하거나 속하지 못하느냐와 같은 불안인 거야. 집단에 속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뒷골목에 힘없는 자들은 힘있는 자에게 치이는 돌멩이일 뿐이야. 어떻게 치일지 모르는 세상에서 날개라는 거대한 보금자리에 자신을 기대는 거지. 날개에 의해 소모되는 것보다 홀로 서는 것이 분명 더 힘들 테니까.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야. 도달할 수 없을 테지. 바뀌지 않는 되풀이야. 엔젤라야말로 보금자리를 찾길 원하는 것 같은데? 다 안다는 듯이 말하지 마. 엔젤라, 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누구보다 외로웠던 건 너니까. 내가 외로워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제대로 엔젤라를 마주해준 사람이 지금까진 적었잖아. 최근에서야 롤란과 함께 이야기한 것 정도. 모두 달콤한 이야기에 빠져들고 싶어해. 현실이 쓰라린 만큼. 그래서 비극은 별로 인기가 없나 봐. 기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희망을 품을 여력이 없는 거야. 결국 도시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지. 나도 도시 사람처럼 의미 없는 반복을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때와 지금은 분명하게 달라. 무대가 초기화되고 반복될 때마다 죽은 직원들은 다시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내 세계도 없었던 일처럼 처음부터 시작한다. 반가워. 난 이 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AI인 엔젤라야. 너희가 내 업무 보조를 도울 세피라구나.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 엔젤라님. 편하게 엔젤라라고 불러. 이곳에서 같이 힘내야 하니까. 그럼 엔젤라, 저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거죠? 언젠가 관리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업무들이 있어. 말코트,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마. 고마워, 엔젤라. 나 열심히 해볼게. 응, 나도 응원할게. 넷자우, 그렇게 늘어져 있기만 하면 안 되지. 언젠가 오실 관리자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야. 네, 힘내볼게요. 무슨 일이야, 호드? 저기, 나 말이야. 직원들의 심리 상담을 시작해보고 싶어. 알잖아, 이곳은 보통 마음으로 견디기 힘든 곳이라는 걸. 좋은 생각이야. 직원들도 좀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거야. 저기 엔젤라, 이거 좀 봐. 직원들의 효과적인 복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여기에 적은 대로라면 직원들도 환상체에게 속수무책으로 죽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한번 검토해볼게.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야? 다들 돌아왔구나. 갑자기 시설이 요동칠 때 너희가 어떻게 되나 싶었어. 안녕하세요. 저기 누구시죠? 그렇구나. 나만, 너희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네. 그럼 다시 한번 잘 부탁해. 나는 엔젤라야. 조심해.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호드, 네가 더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 걱정해줘서 고마워, 엔젤라. 헤세드, 네가 제안했던 방법은 통과시켜주기가 힘들어. 그 방법이 통과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해. 뭐라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무슨 말이야? 미안해. 나도 직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소모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저기... 엔젤라... 심리 상담 말이지? 안 그래도 나 역시 효과적인 심리 상담에 대해 고민을 해봤어. 엔젤라 대단해. 이곳에서 나를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대본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이지만... 어? 대본이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엔젤라, 어때? 될 것 같아? 직원들의 복지는 네가 말한 대로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 방법은 어때? 나도 내 나름의 방식을 고민해봤어. 엔젤라, 고마워. 덕분이야. 제안해준 방법으로 심리 상담을 했더니 티파니 직원을 구할 수 있었어. 다행이야. 이대로만 잘 진행하면 좋겠는데. 대단해, 엔젤라. 확실히 이 방법이면 직원들도 의미 없게 눈을 감지 않을 거야. 응, 그러게. 역시 이번에도. 그래, 내가 또 주제넘게 선을 넘었구나. 나는 세피라들에게 자극을 주어야만 하는 존재. 그들이 이 지옥에서 더욱 고통받도록 대본에 따라 가속시켜야 하는 존재. 관리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미리 무대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존재. 나에게는 그 어떤 관계에 대한 기대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대본에 따라 가속시켜야 할 뿐, 그들이 더욱 고통스러워하도록. 저기... 심리 상담에 대해 물어보러 온 거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나 말해줄까?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야. 그리고 겨우 이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자, 다들 주목해. 드디어 오늘부터 관리자님이 이곳에 오실 거야. 저 사람이 이곳의 관리를 전부 도맡게 된다는 것이고. 누가 오든 이곳에서는 결국에 다 죽을 텐데. 너희가 나를 안 좋게 보는 것은 알고 있어. 대신 새로운 관리자님은 이곳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일 거야. 너희들은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벌레만도 못하게 죽어버렸어! 호드, 왜 그래? 관리자님, 호드의 상태가 이상해요. 왜 그들이 제 다정함을 몰라주는 거죠? 제가 그나마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건데 왜 동기한 저를 미워하는 거죠? 복주... 그렇구나. 이게 대본에 적혀있던. 저렇게 괴로워하는데도 내 힘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 오직 관리자님만이. 세피라들이 가진 과거의 기억과 원망들, 그들의 괴로움과 나를 만든 관리자의 속죄를 해소할 때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한다. 물론 그 과정이 실패한다면 무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난 엔젤라고, 너희는 내 명령에만 따르면 돼. 내가 이곳을 통제하니까. 네, 엔젤라님. 나중에 심리 상담 따위가 하고 싶어지면 멋대로 해.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어.
당신은 우리들 중 누구보다 인간의 모습을 했으면서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디페이트는 왜 매번 죽어야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럴 때만큼은 정말 어린아이 못지않구나, 디페리트. 디페리트, 디페리트, 디페리트! 말도 안 돼. 당신은 왜 그렇게 잔인한가요? 그래, 탐정놀이는 만족스러웠니? 마지막 진실은? 유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와 다시 만나게 되어서. 엔젤라. 관리자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통제해 볼게요. 관리자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 상황을 통제해 볼게요. 다시 눈을 뜨고 싶지는 않았어. 죄를 지은 채로 지옥에 마냥 떨어지고 싶었지. 제가 그나마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건데 왜 도리어 저를 미워하는 거죠? 하,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대사뿐이지. 나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만 기억하는 달고다른 반복 속에서 그런 것은 헛된 꿈이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걸 알면서 왜 바보같이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걸까? 적어도 그들은 나를 바라봐 주었는데. 하지만 무대는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에 도달한다 해도 모두 사라진다. 그런 대본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어째서 나는 그들을 다시 불러낸 걸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모두 서서히 잊혀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절망하는지 모두 알았기에 나 또한 절망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너졌다. 나는 대본을 넘어서 그들을 바꿀 수 없으니까 기대조차 없는 나날들 뿐. 이 영겁의 무대가 막을 내리면 내 차례가 오는 걸까? 눈을 감자. 보기 싫은 것들은 눈을 감으면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바뀌지 못할 것들은 눈을 감으면 변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눈을 감아도 미래는 언제나 같을 테니. 엔젤라, 넌 대체 얼마나 긴 고독을 견뎌온 거야? 아, 끔찍하군. 아이러니, 나는 단 하나의 책만 얻는다면 내 부족한 게 채워진다는 절대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 나 자신만으로는 어떻게 더 나아져야 할지 모르기에. 이런.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게 아니야.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 이렇게 발버둥 친다 해도 결국 난 닿지 못하겠지. 도서관이 만들어낸 엔젤라의 가능성 중 일부야. 알아. 전에도 봤어. 저 모습은 분명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엔젤라의 모습일 테지. 기대를 저버린 엔젤라의 모습.
엔젤라,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닌 자신에게 기대해야 해. 엔젤라는 자신을 완전하게 해줄 단 하나의 책만을 믿고 있어. 절대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기대 없이 도시 사람들의 아이러니와 같은 거야.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 몰라. 누구보다 보금자리를 원할지도. 그리고 닿지 못하는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늘 그래왔듯 반복을 하는 걸지도. 그렇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 사람은 없어. 맞아. 난 달라. 쳇바퀴와 바퀴가 다른 것과 같이 바퀴는 반복하더라도 분명하게 나아갈 테니. 응. 모두가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 해도 난 믿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연습이라고. 너에게 이런 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너희가 하던 독서 모임인가 뭔가나 마저 하도록 해. 그리고 아니야.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거려나?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려던 것 아닐까? 그렇다면 꽤 쑥스러웠나 보네. 그러게. 롤랑도 이번 우리 독서 모임에 참여할래? 제안은 고맙지만 내가 지금 마침 다른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다음에 참가하도록 할게. 호드, 오늘 고생 많았어.